안녕하세요. 저희는 도하에서 몰디브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 왔습니다. Traveling first class or business? First class. Traveling to Maldives. 차에서 내릴 때부터 짐을 꺼내서 이렇게 직접 옮겨주셨는데요.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을 위한 체크인 데스크가 따로 있어서 직원의 안내하에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Where are you traveling? Maldives business class. First class. First class. Yeah. 비즈니스 클래스는 왼쪽, 1등석은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은 개별적으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자리에 앉으면 스팀 타월도 갖다 주시는 고급 호텔 같은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Can I have the ticket for the flight? Oh, yeah. Yeah. It was the good one to leave before you go. All right.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ou. Have a good day. 체크인이 끝나고 알사포와 퍼스트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Good morning. Let's say good morning. Thank you. Thank you.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다르게 멋진 그림이 걸려 있었고요. 그 옆으론 소리 없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잔잔한 폭포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폭포가. 맞은편엔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쇼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부터 조명까지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슬람 예술 박물관에서 대여한 공예품이라고 하네요. 이 라운지엔 게임룸과 유아 휴게실도 있는데요. 게임룸에 가보니 이렇게 게임 기기가 몇 개 준비되어 있긴 한데 운영은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쪽에는 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깔의 의자들과 TV, 그리고 테이블 사커가 있었고요. 맞은편에도 비슷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시설을 이용한 아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Parents Room이라고 써있었던 유아 휴게실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곳엔 아기 침대와 기저귀 가리대, 그리고 일회용 비닐이 서랍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Family Area라는 곳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 이곳엔 간단한 간식거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탄산음료, 과일 등등 이렇게 구비해놨습니다. 스파와 낮잠 잘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해보진 못했지만 침대와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네요. 라운지에서 면세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을 통해 나가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면세점이 나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저희의 시선을 압도시킨 게 있었는데요. 높은 천장으로부터 물기둥을 통해 내려오는 물줄기의 모습이 정말 장관이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와서 메뉴를 보고 음식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음식은 브렉퍼스트 클래식과 오믈렛, 그리고 엑스 베네딕입니다. 솔직히 맛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과일과 주스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마무리했습니다. 카타르 항공 1등석 라운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